여기에 전체 이사야서 6장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 그 모든 것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묵상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우시아라는 왕이 52년 동안, 한국말로 하면 성궁이죠. 네? 좋은 왕으로 52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막년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아주 좋은 왕으로,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 나아갔던 아주 좋은 왕의 그 시대가 끝나고, 그때에 죽었던 해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주 까맣게 쓸 거예요. 물론 좋은 시대였고 평화의 시대였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악한 배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래가 까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도 역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큰일 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더 큰일 난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인하여 불안함에 처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완전히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에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선거에 참여하기도 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를 우리가 뽑든지 누구를 하나님이 뽑아주시든지 결국은 우리의 왕은 트럼프, 힐러리, 오바마, 클린턴, 부시,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In the year that Uzziah died, 우사야가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만, 이 불안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도 여전히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가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는 이사야였습니다. 나의 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My Lord the King,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보이는 왕은 죽었지만 나의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시는 나의 왕은 영원히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왕같이 여기는 것, 나의 남편 혹 나의 아내 왕같이 느껴지는 나의 직업, 나의 모든 그런 상황들이 흔들릴 때, 그때에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그 약속을 demonstrate 해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 여전히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Beautiful.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랍은 아주 어마어마한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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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솔로몬 때에, 그리고 모세의 때에 그 성전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로 안개가 가득 찼을 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 오케이, 그 선지자 제사장 떠나서 천사들도 대놓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네? 미국 사회에서 어른 아이를 혼낼 때 어린 아이가 다른 데 쳐다보면 Look at me when I'm talking to you 그럽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똑 째려보고 있으면 못 쳐다봐,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문화가 맞습니까? 한국 문화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위험의 자리에는 눈을 가리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천사들도 우리가 지금 만나면은 벌벌 떨어가지고 진짜 죽은 사람 같이 될 그런 천사 하나가, 그렇지만 천사 하나도 아니다.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눈을 가리면서 발을 가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사야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천사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사람은 걸썽거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호와를 만나는 이사야의 그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그 왕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겐 화가 있을 것이고 나는 이제 망했다. 왜?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나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 거룩, 거룩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나와 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 나보다 더 나은 분, 나하고 지금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결혼 상대를 생각할 때 수준 맞지 않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자기 처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인물을 가지고 거룩, 그런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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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거룩. 히브리어에서는 뭐가 아주 귀하다고 얘기할 때는 두 번씩 반복합니다. 그래서 순금을 어떻게 히브리어에서 표현하냐면은 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금금. 그러니까 두 번씩 얘기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만 하나님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 거룩, 거룩.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사야가 섰을 때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이사야입니다. 왜 입술입니까? 왜 입술입니까? 악한 나의 마음이 입술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술로 인하여 분쟁이 일으켜지는 것이고, 내 입술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힐러리하고 트럼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덜 거짓말하는가? 누가 덜 거짓말하는가? 맙소사. 덜 거짓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제대로 뽑는 것이에요. 덜 거짓말하는 사람. 말. 말 자체가. 한국말이, 한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속담. 한국 기독교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속담, 비유로 삼으세요. 어떤 사람이 하는 나라에 갔더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입술만 가 있대요. 주둥이. 입술만 가 있대요. 네. 입술만 가득 차 있었대요. 왜냐면은 말은 잘하거든. 말은 잘해요. 잘난 척도 잘하고 자랑도 잘하고 완전 말만 들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고 깨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흠이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입술밖에 없대요. 그렇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비유를 생각하면 이건 조금 덜 재밌어요. 지옥에 가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입술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느나라에 간 그 입술들 있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했던 그 입술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남에게 조금 무엇을 얻으려고 거기에 아부한 것이고, 그냥 나에 대해서 자랑한 것은 진짜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것은 다 숨긴 것이고, 그 모든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고 해도 거기는 다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갔더니 거기에 입이 다 가득 차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 입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만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데는 나쁜 것도 너무 많이 얘기했죠?
나만 얘기하는,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것을 표현했을 때 괜히 재밌어하고, 그렇죠? 입술로 인하여, 입으로 인하여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가 끊어지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긴 그래요. 그렇죠? 아, 모두 다 이거 agree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나 이제 망했다 할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 우리 모두 다 입술이 표현하는 마음이, 온 삶이 더럽고 추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의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그 죄 아닙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죄악된 우리 모습, 자존심이 가득 차있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 내 것만 챙기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망할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우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더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요한복음 12장에다가 책갈피 아니면 손가락을 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렇게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여기에서 지금 41절을 올려드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선포를, 성경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신 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 안 찾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곡해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여기에서 지금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에 내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41절입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vision, 그 incident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대해서 요한이 코멘트를 할 때 12장 4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여기에 나오는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그때에 보았던 그 여호와의 모습, 그 창조주의 모습,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며 벌벌벌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던 것이 바로 이사야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 심지어 나의 벗,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분이지만 어떤 분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까? 거룩,
거룩, 거룩하신, 어마어마하시고 우리가 거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에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그때는 아직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도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작은 정도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이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내가 주님이 누군지 깨달을수록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직 그 태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삼았던 모든 신들이 나에게는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에서야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사야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허락했을 때는, 네? 이거 비전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던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 있지요? 거기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를 듣고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감아라. 귀를 막아라. 눈을 감아라. 듣지 말아라. 그것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예수님에게도 주셨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 예언이 성취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reject 했다는 것이에요. 외면했습니다. 이사야와 똑같이 예수님도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그 다음 이 이야기 통해서 이 가운데에 그렇지만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망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기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핏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Okay, I am so sorry about that. Then one of the seraphim flew to me, having in his hand a burning coal that he had taken with tongs from the altar. 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altar, 그 제단 앞에서 거기에서 불을 타고 오르는 돌덩어리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죗덩어리인 나, 망할, 아이, 나 이제 망했다 했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서운 천사가 그것도 따만 것이 날아와가지고 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죽었다. 진짜 이제 끝났구만. 끝장이다. 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온 몸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에다 대고 너의 이제 죄는 너의 정죄는 해결되었고 너의 죄는 덮게 되었다. Your sins are atoned for because this has touched your mouth. Atoned 그 말 자체가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의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입술을 그 피로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했다면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그의 공로와 그의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사명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감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실망의, 이런 절망의, 이런 저주의 메시지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그 메시지 그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도 완전히 절망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란 그 나무가 완전히 처져요.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텀프 있지요. 어느 정도 보일만한 그런 스텀프, 나무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 집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것은 잘라버려라 입니다. 잘라버려라. 그렇지만 그 스텀프를 남아두어라. 네. 우리 집에 옛날에 고무나무가 있었습니다. 고무나무 아십니까? 그거 더럽게 끈적이던데요. 왜냐면요,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또 낳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계속 자라나니까요, 또 잘라서 그것 때문에 뿌리 때문에 막 이렇게 집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다 잘라버리고 가운데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풀장에 넣는 그 애슬 있죠? 그것까지 부어넣었어요. 그런데 또 자라던데요. 거기에서 계속 생기가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것을 잘라내지만 그래도 소망을 남아두겠다. 성경 말씀에는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남아둔 것이 하나님이 남아놓았던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가 되어서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바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더러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바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찬양했을 때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여,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추한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한 군데 더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있고 누가 그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Great Commission 주셨을 때 땅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의 소망적인 말씀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이 이사야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외면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라. 들으리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성경 말씀에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그 선포가 아니라 복음의 선포입니다. 생명의 선포이고 성공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내가 더 많이 준비해드렸네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떠나주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의 관점으로 사도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 이제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절망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만큼밖에 지금 성화되지 못했는데 내 자신을 볼 때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구하리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또 한 번 사도 베드로와 주님이 대면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메시지를 아직 받지 못할까 해서 한 번 더 성경 말씀의 근거로 우리 받은 이 메시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귀한 것이라는 것, 파지티브한 것,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갇히니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물고기를 다 잡게 된 것은 시몬 베드로의 실력으로 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내용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었습니까? 안 찢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 택한 물고기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것 챙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게 된 것이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힌 바 다시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성화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붙잡는 것도 힘이 어디에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손에서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은사를,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생각할 때 절망에 빠집니까? 여러분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이 항상 쉬웁니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쉬웁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간이길래, 죄인이길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지 않길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잡아줄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전에 내가 들었던 것인데요. 저를 이거는 사역자 회에서요. 사역자 회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역자들 딱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그럼 내가 지금 뭐 이거 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그 똑같은 분이 조금 정신이 더 하나님께 향할 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 그래도 나 같은 것도 고쳐주셨는데 변화시켜주시고 계시는데 네? 사람들이 분명히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길 때 나의 남편에게 복음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열심히 심어주고 있습니까? 특히 남편에게 말도 없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꼭 남편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둘째, 열매를 하나님이 분명히 언제나 보여줄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번 주에 우리 학생들이 제가 여기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그 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딱 두 아이를 놓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가르칩니다. 그 두 아이가 계속 그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말도 이렇게 딱 끊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아주 재밌게 그리고 좀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도 봤습니다. 수고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으로 하는 것도 느꼈고요. 언젠가 분명히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한다고 그래도 변화가 되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화가 되는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됨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요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서로 깎아내기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또 반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새로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 그 버릇 평생 동안 부정적이었던 그 생각 그것도 조금씩 바뀌어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시간을 걸려서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챙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수고하시고 나만이라도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더 긍정적으로 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끝까지 내 자신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어떤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도를 기도까지 같이 했어요. 한 1, 2년 후에 그 똑같은 아이가 와가지고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요. 하도 답답한지. 그래가지고 또 같이 얘기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 몇 년 있다가 또 와가지고 그래서 한 두세 번은 했어요. 하여튼 이제 그 아이는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대학교도 가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금요 예배였죠. 금요 예배가 끝나고 파킹장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내 차에 창문에 노트 하나가 딱 끼어 있었어요. 그걸 봤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퍼 전도사님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집사 우리 전도사님 대해서 그 기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우리 두세 번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두세 번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눈에 아무 열매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너스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남편, 아내, 친구, 자녀, 손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가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신 분이 계십니까? 전도의 부담을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특별한 컬링을 필요하십니까? 이사야에게도 그 특별한 컬링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엿들은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누구가 갈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하여 누구가 기도할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누가 내 아들의 모습으로 내 아들의 마음으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갈고, 그렇게 애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한 번 더 주님께 사형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잠깐 그런 기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사역에, 그 소망의 사역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런 부정적인 사역,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기에 이제 나는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